겨운에 언땅이 녹자 새순이 돋고 이윽고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 봄. 청도 한제마을에서 향긋한 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발 900m가 넘는 화학산 중턱. 사시사철 흐르는 맑은 물과 상쾌한 공기는 청도 대표 특산물 한제 미나리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이죠. 1960년대 중반부터 돌미나리 재배를 시작으로 청도의 남산과 화학산 사이 계곡을 따라 형성된 한제마을. 햇빛을 고려해 설계된 하우스, 한겨울에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지하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최적의 위치,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 생산시설에 이르기까지 한제미나리가 탄생할 수 있었던 데는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제미나리를 맛보기 위해 한 해에 약 18만 명이 이곳을 찾을 만큼 한제미나리는 이미 명품 채소로 그 이름을 톡톡히 날리고 있죠. 파릇파릇 제대로 물오른 한제미나리. 아삭아삭 입안 가득 전해지는 봄내음에 우리네 입이 제대로 호강합니다. 한제미나리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청도의 자랑 한제미나리. 한제미나리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입니다.